왕궁 바로 옆에는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. 르네상스풍의 왕궁 성당은 1555년에 지어졌다. 성당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청동상들이 나를 압도한다. 28개의 청동상들은 마치 진시황릉에 자리한 병사들처럼 느껴진다. 거대한 청동상들은 모두 한 인물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다. 바로 그가 막시밀리안 황제. 황제는 죽으면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두려워 이곳에 기념석관을 만들었다. 막시밀리안 황제가 이룬 토대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영광을 이어간다. 그 기틀은 혼인이었다. 후세 헝가리 왕은 이런 말을 남겼다.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하라. 행복한 오스트리아여, 그대는 결혼을 하라.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과연 행복했을까? 역사는 말이 없고 여행객의 추측만 맴돌 뿐이다.